뭐예요? 주중환 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. 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게 전류에서 준비하신 거예요? 그래, 또 있어. 와.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정말로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서 아무도 안 들어오나요? 아, 예. 두 분 외엔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호텔 수영장에 문제 생겨서 온 거예요. 놀러온 거 아니에요. 예.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불러서 해결하고 갈게요. 예. 얼마 안 걸릴 거예요. 안녕, 100억짜리 레이더. 레이더 한번 돌려야겠다. 물귀신 본 적 있다고 했지. 네. 태공실! 태공실 어디 가? 잠깐만요. 그대가 스치면 차가웠던 심장에 온기. 큰일 날 뻔했다. 이번엔 정말 창피할 뻔했어. 불러갔으면 어쩔 뻔했어. 살며시 다가가 기대고만 싶지만 그대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지? 마음이 정직하게 불지 않을 땐 통증이 답을 준대요. 만질 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? 뭐가요? 꽃이나 샴페인, 관현악단 뭐든 준비하겠습니다. 됐어요. 뭔가 착각을 하나 보네. 어머, 빼고 나갔다 쫓겨났나 봐. 뭐지? 이벤트가 아닌가 보다. 옷 갈아입었네? 네, 불편할 것 같아서요. 아까도 예뻤는데. 가자. 괜찮아요. 여기 무서운 거 없는데?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들로 있잖아.
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 저것도 뭐 하나예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난 저것들이 뭐라고 떠들든 아무 상관없어. 저것들이 떠드는 걸 신경 쓰는 널 보는 거야. 태공 씨, 마음 상했지? 네. 아까 차려입고 뛰어가는 꼴은 꼭 캔디 같은데. 맞아요. 생각해봐요. 이런데 초대해서 밥도 사주고 옷도 보내주고 그럼 캔디 되는 거예요. 그냥 레이드 하라고 그러지 왜 그랬어요? 무섭다며. 그래도 내가 네 방공호인데. 싫다는데 막 밀어넣기 미안해서. 그런 거였어요? 그렇다면 마음이 좀 풀리네요. 물귀신 잡으러 가요. 가자. 근데 이제 괜찮아요, 사장님. 놓을 수 있으면 놔봐. 난 상관없어. 버려진 캔디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주기 싫으네요. 가요.